총 아미노산 측정법, 포르물법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의 발효식품에 있어 식수성 및 품질 변화의 정도는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나 고소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 직접 아미노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미노산 질소 함량을 측정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은 아미노산 질소 함량 방법에 비해 분석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시료 전처리 등 매우 어려워 후자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질소의 함량은 유리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의 질소와 카보실기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아미노기 질소를 정량하는 데에는 반스라이크발 장치를 이용하고요. 카보실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포르물 적정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과실 음료에 아미노산 질소 정량이 주로 사용하고요. 후자의 방법은 고추장, 된장 등 발효식품에 주로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시약, 냉장, 상온, 고온의 각각의 고추장을 준비하고요. 0.1노르말 말 염화나트륨 준비하고요. 포르말린 용액 36%, 0.1노르말 NaOH로 측정하여 pH 8.4로 맞춥니다. pH 측정기 비커 250ml, 교반기 스티러, 또 마그네틱 바, 피펫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실험 방법입니다. 1. 아미노산 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250ml 비커에 고추장 5g과 증류소 25ml를 넣습니다. 2. 1시간 동안 교반하여 고추장을 충분히 용해한 후 pH 측정하여 시료의 고유 pH를 측정합니다. 3. 이를 0.1 노말 염화 나트륨 용액으로 pH 8.4까지 측정하고요. 적정 산도를 측정합니다. 4. 포르말린 용액 20ml를 가한 다음 다시 0.1 노르말 NaOH 용액으로 pH 8.4까지 적정합니다. 별도로 바탕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식에 따라 아미노산 질소 함량을 구합니다. 아미노산 질소 퍼센트는 시료량 분의 A-B 곱하기 1.4 곱하기 F 곱하기 100인데요. 여기에서 A는 0.1 노말 NaOH 용액의 시료 적정량 1L이고요. B는 0.1 노말 NaOH 용액의 바탕시험 적정량 1L이고요. F는 0.1 노말 NaOH 용액의 농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측정한 값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고추장 5g에 대한 아미노산 질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